네, 안녕하세요. 김근주의 러블리 구약 첫 번째 시간은 김근주 교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조금 딱딱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 기다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여기 앞에 있는 책인데요. 교수님이 얼마 전에 출간하신 특강 이사야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IBP에서 나온 명저 특강 이사야로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손주환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아까 인생 이야기 듣는데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하기도 했는데, 네. 이제 이 이사야서는 또 박사 논문 쓰신 책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이 책은 어떻게, 무슨 계기로 왜 쓰게 되신 거죠? 뭐 제가 쓴 책의 거의 대부분이 강의에서 비롯되었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써야지 하고 쓴 거는 구약으로 읽는 부활신앙이랑 내 이웃을 이름과 같이 뭐 이런 것 정도고 나머지는 다 강의. 그냥 귀국해서 외신대 구약 선생으로 있으면서 이사야 과목을 개설해서 그때 수업을 위해서 이제 강의안으로 써 나갔던 것들이죠. 뭐 저한테는 그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강의를 하면서 강의안 정리하고 그 다음 학기 또 강의 또 하고 한 과목을 세 번, 네 번 하면 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강의안 만들 때 가능한 한 풀텍스트를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할 때 보완하고 추가하고 수정하고 해서 한 세 번, 네 번 하면 되는 거. 이 특강 이사야, 뭐 예레미야, 소예언서 전부 다 레위기도 그렇고 다 강의를 계속 거듭하면서 강의안이 다듬어져서 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학교와 들어준 학생들의 덕분이긴 하죠. 따로 책을 쓰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원 플러스 원.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유익했었습니다. 학생들을 이용해서 내 책 쓰기. 네, 많은 교수님들이 그 방법을 선호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책의 머릿말에 보면 이사야서가 계시, 뭐 환상이라는 말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쭉 썰을 푸셨는데, 계시란 말이 이제 뭐 되게 지멋대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 이 계시라는 말이 좀 오용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계시, 뭐 환상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나누면서 성령 운동, 그쪽 흐름에 아주 많은, 한 지금까지도 계속 그 목사님, 요즘 뭐, 은퇴하셔서 뵐 수는 없지만, 그 교회에 제가 계속 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수도원은 제가 유학 갔다 온 다음부터는 안 가게 되어서, 뭐 어떨지 거기 분들은 저를 전혀 모르지만 저는 그쪽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거기에서도 환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막 영적 은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뭐 이랬었던 거라서 저한테는 그런 은사가 임하지 않았지만 제 눈앞에서 제가 이런저런 은사가 나타나는 걸 본 적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서 생겨난 사고가 저한테 있지만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이사야 1장 1절이 이사야 전체를 이사야가 본 것, 환상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아모스 1장 1절도 그래요. 아모스가 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서 보세요. 이사야서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환상들은 전부 다 우리 들으면은 아씨 봤다니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영 찝찝하고 동의 이런 이야기 천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는 뭐 가령 이사야 1장 그렇게 나오고는 1장에 이야기하는 게 너네 제사 지긋지긋해 내가 원하는 건 정의야 뭐 이런 말씀이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더라 라는 거죠. 해서 장장 텍스트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고 있다 싶습니다. 뭐 제가 이사야 쓰면서 그래서 환상이라는 게 뜬금없는 헛소리하는 게 환상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환상 봤다는 건 거의 대부분 구라치는 거든지 아니면은 편파 치우친 것인 겁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는 거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상은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이스라엘 한쪽 귀탱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게 민족 전체의 죄악인 양 호들갑을 떨게 하는 것. 전 그런 게 환상을 본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그 점에서도 이 환상이라는 것이 저는 이사야서나 아모스서를 통해 우리가 가진 환상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겠다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눈이 또 뭐예요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사야서를 읽든지 아모스서를 읽게 되면, 아, 이 하나님의 시각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납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로는 저의 특강 이사야 책을 다 읽고 나서, 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이렇구나, 가 만약에 뭔가 그림이 그려지고 정리가 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환상이라는 말이 거꾸로 내가 뭔가 욕망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뭐 이렇게 거꾸로 투영하는 방식이 많은데 정반대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책이 이제 분량이 많아서 서론 부분만 좀 보려고 하는데 서론의 첫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언 이런 제목으로 먼저 제5복음서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사야서의 뭐 별명 중에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왜 이사야서가 제5복음서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이게 첫 교회 시절, 1세기, 2세기, 3세기, 주 1, 2, 3세기 동안의 첫 교회 시절에 이사야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 뭐 마태복음만 해도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거 딱 이사야 7장에 나오는 표현인 거고요.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그 유명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내용들이 꽤 일찍부터 1세기 중후반부터 이미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키는 걸로 해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라든지, 뭐 이사야서의 이 구절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이첫 교회가 이사야서를 바로 예수님 이야기구나라고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교회에 그런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대요. 제5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 말고 또 하나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과 밀접한 책으로 이사야서가 뭐 읽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5복음서이지요. 사실은 제가 영국 유학 갔을 때 저의 첫 선생님이던 존 서열 교수님이 쓰신 이사야서에 관한 쓴 책이 The Fifth Gospel. 제가 이제 번역을 제그 책을 했습니다. 제5복음서. 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하셨었고, 그렇죠. 네, 그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 히브리 성경과 기독교 우리가 읽는 구약이 어쨌든 같은 내용인데 배열의 차이가 있잖아요. 교수님이 뭐 강의 때마다 종종 하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뭐 오경, 그러니까 토라, 그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3구분이 돼 있고 우리가 읽는 이제 기독교 성경은 뭐 오경, 역사서, 예언서, 뭐 시가서 이렇게 4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그 배열의 차이가 어떻게 이제 이 유대교와 또 기독교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를 줬는지 말빈 스위니의 의견을 인용하셔서 기록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저도 공부하면서 배운 것, 입니다만,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 때보다도 한 1, 200년 전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주전 2세기 초만 해도 구약을 율법, 예언서,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율법은, 일종의 기준이잖아요. 이래야 돼. 기준이라면 예언서, 근데 너네 인생을 이따오로 사는 게 말이 돼? 너네는 다 끝장날 거야.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 올 거야. 이게 예언서의 메시지를 골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는 율법서, 예언서 아닌 게다 속하는 거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 가운데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시편, 잠언 같은 책, 그 다음에 역대기. 인 거죠.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잘못이나 실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다윗 시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과 잠언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다루더라. 인 거죠. 결국 이 유대인들의 구약 배열을 히브리 성서의 배열을 보면 원칙으로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예언서 그걸 어긋나버린 세상을 향한 책망, 그 이후에 오게 될 영광의 날들, 마지막 3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상을 살아가기, 이렇게 딱 하니까 요거 완결적이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 보통 우리가 유대교 하면은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랍비 유대교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교이기도 합니다. 랍비 유대교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안정된 이 땅에서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매일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기 뭐 이렇게 되는 셈인 건 거죠. 안정적인 구조라면 기독교는 언제부터인가? 아마도 주후 3세기, 4세기쯤일 겁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하고는 달리 오경이 제일 처음인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는 역사서라고 해서 느헤미야까지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욥, 시편, 잠언, 전도아가 시가서가 시와 지혜가 나오고 마지막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배열하고 보니 오경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역사서. 근데 역사 속에서 엉망진창이고 나라가 망하기도 해. 세 번째 시와 지혜.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탄식하며 일상을 살아가. 마지막이 뭔가요? 예언서가 놓이면서 근데 인생을 이 땅으로 사는 게 말이 돼? 너넨 끝장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의 날이 올 거야. 이러고 끝나요. 특히 예언서의 가장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보라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올 거다. 뭐 이런 말씀으로 끝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의 구약 배열은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가장 마지막에 인생 이따운 게 말이 돼? 끝장날 거야. 심판이 막 죄를 고발하고 심판 선포하고 다가올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 이러고 끝나서 오 그럼 뭐지? 그 기대는 뭐지? 해서 말라기 4장을 넘기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배열 자체가 이 구약이 다가올 예수님의 날을 기대하며 꿈꾸게. 그래서 아 예수님이야말로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그 날을 가져오신 분이구나. 뭐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냐? 몰라요. 모르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아까 우리 손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빈 스윈이가 그런 이야기했고 전 납득이 됐고 있는 배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신학이 들어가 있네 싶은 거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식의 배열은 구약을 기대의 책, 기다림의 책으로 만들어간다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것이 결국 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율법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했지? 그 다음에 예언자들은 뭐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지? 그리고 예언자들은 어떤 날이 올 거라고 했지? 이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메시지와 의미를 충분히 알기 위해서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예언자들이 무엇을 규탄했느냐, 어떤 세상을 꿈꾸느냐, 그걸 주님이 이루셨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요 가르침에는 구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구약 전체가 아무 하나도 없어도 신약만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가 되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 왜 봐요? 다 좀 버려야 맞는 걸 거다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전 사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는 틀린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선 예언자가 뭘 씹었지? 요게 필요한 거고요. 구원 받으세요의 구원의 내용이 뭐냐? 아, 예언자들이 꿈꾸었던 세상이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예수 믿는 건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돼버렸고요. 구원은 뭐냐?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세상에서 부활함. 이게 구원인 걸로 되어버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좁아져 버리는 것이 왜 그러냐? 이 배열에서 주어지는 바 혹은 구약이 이야기하는 바가 사라져 버리자. 뭐 좀 우리네 가르침이 너무 허망해졌다 싶어요. 네, 실제로 예언서가 신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뭐 예언서가 설교도 별로 안 되고, 또 약간 쩌리 책처럼 큐티할 때도 예언서는 부담스러우니까 좀 건너뛰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꾸준히 교수님은 예언서와 관련된 책들을 좀 내주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언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언서는 예언이 모여있는 책인데, 특징적인 게 이제 예언자들은 이 최초의 예언서로 기록된 뭐 아모스서나 아니면 뭐 정경 순서대로 하면 이 이사야 이전에도 충분히 많은 예언자들의 내용이 구약에 나오고, 뭐 특히 뭐 엘리야 엘리사처럼 더 유명한 예언자도 있는데, 이제 그런 예언자들의 말은 이 책의 형태로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독 뭐 아모스부터 시작하는 8세기,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들로부터 왜 이 사람들의 말은 책으로 모여졌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거 잔머리입니다. 그죠? 물론 학자들의 잔머리 인 것이겠습니다만, 안 나와요.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이제 미루어 짐작과 있는 텍스트 가지고 짐작하고 추측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메시지하고 영빨로는 엘리야가 훨씬 센 것 같아요. 죽은 사람 막 살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승전, 승천. 엘리야하고 아모스하고 그러면 영빨로는 차이가 나고 기적의 정도도 차이가 나는데, 근데 책이 있고 없고라는 점에서 책이 있냐 없냐는 영빨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기적 여부도 아니었구나고, 그럼 두 양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지? 근데 엘리야는 엘리야가 무슨 설교했는지가 안 나와요. 엘리사도 메시지는 별로 안 나와요. 아, 이분들 메시지는 들을 게 없었을 수도 있고 겁나 지루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모스는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설교만 실려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설교였겠구나 싶은 거고, 아모스의 설교를 보니 엘리야는 겁나 짧게만 나오지만 엘리야는 가령 아합한테 가서 너 인생 곧다구로 살리는 뒤졌어 이 자식아 뭐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당대 왕을 향해 심판을 선포했다면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엘리야, 엘리사, 나단, 뭐 사무엘 이런 사람들에서 못 찾아보는 메시지가 뭐냐? 넌 죽을 거야 이 자식아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멸망해버리고 남의 땅에 끌려가게 될 거다. 이거는 아모스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근데 호세아도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이후에 우리 그 책이 보존된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선포하는 게 나라 전체가 멸망하고 끌려가게 될 거다. 이런 선포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한 세대에만 해당되지 않고 굉장히 긴 시간 전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게 예언자의 선포의 내용의 차이가, 그렇다면 이 양반들한테 중요한 건 이 양반들이 살면서 병자를 고쳤냐 여부가 아니라 메시지 자체겠구나 인 거죠. 그리고 북왕국은 아모스나 호세아가 활동하고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망해버렸습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는 이사야가 미가가 망할 거야 했는데, 이사야는 죽고 미가는 죽지만 그러고도 한 150년 정도는 더 존속하다가 망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예언자들의 선포 자체가 보존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아모스 1회로는 예언자를 이 미러클 하는 사람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부각되는 거고, 그들의 메시지 자체가 아마도 뭐 제자나 어떤 그룹들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전해지고 보존되었을 거다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그 예언자의 기적 이야기보다는 메시지만 이런 과정들이 되었겠고, 그리고는 북왕국이나 남왕국이 망하고 나자 이 양반들 선포가 진짜였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글로 보존되는, 왜냐하면 확인이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선포의 내용이 그전 시대의 문서 이전 예언자들과는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차이의 내용의 실현 여부를 이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이 먼저 좀 써놨을 거고, 그리고 진짜 실현이 되니까 그때 그 양반이 한 얘기 가져와 봐 뭐 이러면서 이제 책으로 뭐
자연스럽게 형성 과정도 이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예언자가 이제 다양한 예언자가 나오는데 예언자들은 다 뭐 소위 예언자 공식이라고 하는 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런 말로써 다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언서를 읽다 보면 뭐 실제 뭐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간의 논쟁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정경 안에 들어간 예언자인데 그 예언의 내용끼리 좀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를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경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만 꼼꼼히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아마 예언서들마다 우리 손 목사님 말씀하신 예언자 공식 이런 표현들이 공통되게 나온다라는 건 이게 그때 사람들한테는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예언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표현을 써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뭐 이런 것들을 써야지 사람들이 아 저분 예언자구나 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뭐 형식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을 거고요. 근데 그런 표현을 써도 충돌되는 경우가 많다라서 뭐 어렵긴 하지요. 사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8장에 보면 가짜 예언자의 존재를 전제해요. 가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식별하냐? 그 사람이 선포한 게 우리 개역성경은 증험과 성취 뭐 이렇게 겁나 어려운 말로 했지만 쉽게 말하면 성취되면 진짜고 그러니까는 쉽게 믿지 말고 두고 봐라. 두고 봐서 정말 그렇게 되면 진짜고 아니면 굴하다. 뭐 이렇게 신명기 18장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좋은 원칙인데 문제는 그 사이에 있을 때가 어렵잖아요. 성취가 2년 뒤에 될 거야. 그럼 그때까지는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딱 우리 이사야서는 아닌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루살렘 그때 597년 이후인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몇해 후에 이 하나냐란 예언자가 등장해서는 2년 내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돌아오고 빼앗겼던 성전 그릇 또 돌아올 거야. 이런 예언을 했고 그래서 쫄지 마라 힘내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너네 이따구로 계속하지 더 끌려가고 완전히 망할 거야 이렇게 예언하다 보니 동일한 아니 참이 예언자들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정반대 2년 내로 회복될 거야 너네는 완전 더 끝장날 거야가 딱 충돌이 돼요. 그때 예레미야는 보통 우리는 교회는 그런 경우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뻔해요. 너 요즘 새벽 기도해? 성경 몇번 봤어? 너 신학 제대로 공부했어? 학교 어디서 나왔는데? 뭐 이런 거 우리 무조건 그렇게 하고 신학 목회자들은 너몇 기야? 이거 나가게 되고요. 우리 평신도들은 성경 일독 한적 있습니까? 새벽 기도 꾸준히 나? 뭐 이런 걸로 막 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얼마든지 누구 계시가 진짜냐 시합이 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그거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 너 말처럼 하시면 좋겠다. 일단 고거하고 고객인데 어려워요. 비꼬는 말이 아이고 참 그러되면 정말 좋겠네. 이렇게 열받게 하는 비꼼인지 진심으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는 예레미야가 내가 하는 말좀 들어봐라. 그러더니 자고로 너랑 나 이전 예언자들은 전쟁, 재앙, 전염병 예언했었다. 근데 평화를 예언해? 그럼 두고 봐야 됐다. 뭐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딱 그런데 이제 저쪽 하나냐는 그말 끝나자마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더니 2년 내로 회복. 그러니까 하나냐는 끝까지 그 예언자라는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회복 회복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확 꼬리를 내리더니 정말 하나님이 너 말처럼 하면 좋겠다. 근데 너랑 나 이전 선배 예언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전쟁 선포하지 않았냐? 평화 말하면 두고 봐야 됐어. 즉 예레미야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성취되면 진짜 아니면 가짜를 이 평화 예언자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전쟁 예언자는 그 예레미야의 사고에는 전쟁 전에 진짜야. 평화를 전에 성취되면 진짜 아니면 가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신명기 같은 원칙을 자기 나름의 상황에 또 달리 적용을 하는 거고요. 또이 양반한테 중요한 게 자기 이전 예언자들이 주로 어떤 메시지였냐. 이런다라는 점에서 전 이게 참 인상적이다 싶은 게 다들 계시발 내세우고 누가 기도 오래 했냐. 누가 막 예수 오래 믿었냐로 나가는데,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요. 겁나 합리적인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고, 우린 다 알아요. 예레미야가 진짜라는 걸. 그 점에서 교회에서 제발 새벽 기도 가지고, 새벽 기도 오래 했냐? 성경 몇 번 봤어? 너 주일 성수해? 11조에? 니 알아서 해, 이 자식아. 니 알아서 열심히 해. 근데 그걸로 다른 사람한테 뭐라 뭐라 말하지 말라고. 저는 그건, 상관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내 생각에는 그런데라고 한다면 저는 좋겠다 싶어요. 교수님이 그 사도행전 15장 이야기 하실 때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또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사야가 소위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하는 6장에서 6장 맞죠? 근데 6장에서 우시아가 죽던 해 이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우시아에서 요담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그 언제쯤인 것 같은데 열왕기에서는 이 우시아 왕의 시대를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역대기에서는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좋은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는데 이사야서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 우시아 왕의 죽던 해 6장을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전해라 하고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이 좀 이상한 말씀이긴 하지만 하여튼 취지는 아무리 이사야가 가서 전해도 이 백성들이 설득되지 않을 거고 못 알아들을 거고 바꾸지 않을 거다요. 그러자 이사야가 어머 언제까지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여쭈었더니 이 성이 텅텅 비고 황폐해질 때까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점에서 적어도 분명한 것 하나님은 이 시대가 틀려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도 당최 들어먹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에서 아니 역대기가 묘사하는 우시아는 태평천하고 보국강병의 시대인데 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지금 다 이야기를 하진 할 수는 없지만 이사야서 1장 이 10절부터인가 거기 본문이 우시아 시대 이사야 사역의 초기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은 이 그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예배는 제사는 겁나 열심히 많이 드리는데 정의가 사라진 시대 그리고는 막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살인자 창기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살인자고 창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보았더니 실상이 뭐냐? 이 정부의 관리라는 작자들이 도둑놈이랑 한패가 되고 고아랑 과부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한 이걸 가지고 살인자라고 하면 돼요? 어느 세상이나 고아 과부같이 돈 없는 사람들이 뭐 천대받거나 재판에서 억울한 일은 흔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영상을 같이 제작하고 보는 지금 대통령의 시대 역시 우리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같이 싸가지 없는 말 겁나 많이 하는 저 역시 지금 시대를 이 서울 땅에 살인자와 창기가 가득하구나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우시아 시대가 배경 우시아 요담 요담도 열왕기 역대기 다 좋게 묘사해요. 이 둘이 합치면 60년 가까이 돼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살인자요 창기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점에서 아까 우리 계시 환상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아 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게 그거구나. 남들 보기에는 태평천하 구구강병의 시대인데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가 보기에는 살인자로 가득한 시대라는 겁니다. 창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영적 가늠을 겁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 사랑하거나 세상 사랑하면 가늠 영적 음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커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사야가 1장에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가리켜 창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래 내용 보세요. 아, 우상 숭배했구나. 그 아래 내용이 그런 것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도둑놈하고 요즘 우리로 치면은 권력들이 돈 있는 사람들 재벌이니 기업이니 하고 결탁이 되어서는 그들만 유리하게 만들며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지 않을 때, 이걸 이사야는 이 살인자, 창기라 그러더라는 거죠. 창기는 이때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돼요. 지금 시대가 창기의 시대라고 고발을 음란하기 짝이 없는 시대라고 내가 덜 말했구나. 더 씹었어야 이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뭐 또라이고 간에 더 씹어야 되는데, 아, 내가 너무 격조와 꾸미 있게 말을 해왔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고민해야 돼요. 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세게 하지? 근데 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는, 우리 선생들의 설교는 안 그렇지? 우리는 왜 영적 음란에 몰두하지? 영적 음란은 사실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게딴데 갔으니 정말 중요한데, 그게 뭘로 드러나느냐 할 때, 이 권력과 부의 이 집중,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천대, 이게 영적 음란의 표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평화롭다는 시기인데, 홀로 이 평화는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사야구나, 예언자구나 싶어요.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그 시기 1장 10절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이사야는 진짜 세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걸 가르쳐 소돔이라고 해야지. 조금 뭐, 이사야 때 예루살렘에서 뭐 동생이가 있었겠어요. 여기까지. 이제 그또 이사야는 굉장히 거의 뭐 40년 혹은 40년 이상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시대를 겪었고, 뭐 아하스 시대는 좀 타락한 시대로 다 다른 곳에서도 묘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국제정세가 좀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히스기야 왕으로 넘어오면 실제 아수르의 뭐 침공도 있었고, 이제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 이제 제대로 이쪽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제국이 등장을 하면 보통 이제 그 제국한테 붙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 제국하고 어떻게 싸우든지 이런 게 이제 뭐 당연히 그 당시의 외교 전략일 수 있고, 뭐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충분히 상식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사야는 줄곧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현실 인식이 너무 좀 나이브하거나 아니면 너무 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줄곧 이야기하는 이사야의 말이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뭐 이사야 7장 같은 경우도 하여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왕이 완전히 쫄리고 국민도 벌벌 떨때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삼가 종용하라. 뭐 일종의 be quiet. 뭐 우리 왜 하여튼 그렇게 이 말씀하신 셈인 겁니다. 가령 우리 왜 영국이 독일에게 폭격당할 때 그때 생긴 구호라는 게 Keep calm and carry on. 뭐 이렇게 조용하고 일상을 쭉뭐 이런 것이 뭐 이런 것하고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그럴 때 외적이 쳐들어올 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삼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고 만일 예언자가 권면하면 어려운 건,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쳐들어올 때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 싸우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쳐들어올 때 그냥 성 안에 가만히 버티고 방어에만 힘쓰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나가서 이게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일찍 항복하고 맞아들이라는 건가요가 하나도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라서, 사실은 실제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요건 똑같은데 나올 행동들은 다채로울 수가 있어서 이게 참 애매한 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는 아수르한테 이 수리아 에브라임이 쳐들어올 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요건 틀린 짓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되는 것이 있고, 뭐 37장, 36장, 7장에서는 히스기야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산헤립을 없애버리심. 뭐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적어도 센 나라 의지하는 건 틀린 일이겠구나. 뭐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 실제적으로는 막상 우리가 그 현실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가 딱 마땅치는 않다 싶습니다. 다만 적은 있겠죠. 요 이사야서의 내용들은 그 상황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기록하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상황이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다듬어졌다는 점에서 결국 독자와 청중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당대의 그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한참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독자와 청중을 향해 아 그랬구나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수르랑 친하기 바벨론이랑 친하기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였구나 그럼 오늘 우리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페르시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분 예배하는 삶에 힘쓰자 뭐 이런 결론이라는 점에서 이런 경우에는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남한국, 후한국 다 망한 이후로 더 이상 국가 자체를 이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딴 나라랑 전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사야서의 그런 권면들, 꽤나 나이브해 보이는 권면들이 실제 역할에서는 강대국에게 줄 서지 말고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자. 뭐라는 결론으로 되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한테는 요 권면이 납득될 수 있는 과거 반성일 것 같아요. 근데 만일 그 시대를 정말 살던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이게 꽤나 쉽지는 않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가 어려웠을 것 같고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때 상황들을 전부 자세하게 다 우리에게 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사야서가 하여튼 막상 그때 살 때는 쉽지는 않았을 거다 싶습니다. 한편은 그 쉽지 않다는 그 말씀이 오히려 요즘 이제 뭐 소위 이제 성경적으로 살기라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뭐 개인의 삶이나 어떤 공동체의 상황에 막 그대로 대입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갖다 붙이는 방식보다는 솔직하게 그냥 이거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냥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오히려 하는 게 성경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건강하게 적용하고 또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예. 사실 문자적으로 사는 게, 뭐, 자기를 많이 희생해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 이 상황에서 이게 맞아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잘 그렇죠, 진짜. 이제 이사야서의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사야서 전체 여러 가지 뭐 이사야서에 대한 연구 중에서 가장 뭐 논쟁도 많이 되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관심을 갖기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사야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통으로 뭐 하나다 아니면 뭐 1, 2, 3 이사야다 아니면 뭐 33장을 기준으로 뭐 나눈다 뭐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거 사실 겁나 긴 얘기겠습니다만 아주 짧게 하자면 하여튼 이사야서가 왜 쿰란이라는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 여행 가면 사해 왼쪽 편에 쿰란 동굴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쿰란의 그 11개의 동굴에서 이 구약성경 사본들이 발견됐고 특히 쿰란 1번 동굴에서 어떤 항아리 안에 이사야서 통째로가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 1장부터 66장까지의 이사야서가 1에서 32장, 33에서 66장 이렇게 두 개의 두루마리로 이사야가 통이 다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33, 예, 이렇게 통으로 딱 그러니까 정말 완전 절반이지 않습니까? 아 그걸 보면서 아 이사야서가 이 굽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 분류를 했었구나. 그러고 보니 33장까지와 34장 이후부터를 내용을 갈라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주장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인 거겠고요.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으로 이사야서를 나누는 방법은 39장까지 하고 40장 이후를 가르는 것이기도 하지요. 뭐 이렇게 가르는 것은 전적으로 이 쿰란의 1의 33, 34에서 66의 두루마리가 따로 보관된 이런 증거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지만 39장까지는 어쨌거나 다들 이따구로 살지 너넨 끝장 날 거야.
끌려갈 거야, 망할 거야, 포로될 거야가 있는데 40장부터는 너네 고생 많았다. 너네 겪을 만큼 겪었다. 눈물을 흘릴 만큼 흘렸다. 이제 남은 건 바벨론을 떠나는 거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뭐 이런 게 40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을 떠나는 거다. 구원이다가 나오는 걸볼때 뭐야? 그럼 40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끌려왔다라는 거네. 하나님께 맞을 만큼 맞았다는 거네.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 포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597년, 587년인 건데, 그때 이사야 40에서 55장에는 이제 너희들 곧 돌아갈 거야. 혹은 심지어는 아예 딱 깨놓고 바벨론을 떠나라. 뭐 이런 말씀까지 있어서 사람들은 일찍부터 40장에서 55장은 바벨론 포로가 끝나가던 시점, 한 주전 한 550년쯤, 이때쯤에 쓰인 것 같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더 이상 죄를 책망하지 않아요. 격려, 오로지 격려, 쫄지 마라, 낙심 마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거기는 은혜로운 말씀 마땅입니다. 39장까지는 어디를 펴도 넌 뒤져서 이 자식아, 이게 나오는데 40에서 55는 어디를 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더라이지요. 그리고 56장부터는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학자들은 아주 일찍부터 이래서 39장이 주전 8세기에 그 예루살렘 땅에서의 이사야의 선포였다면 40장 이후는 바벨론 포로기 때그 이름을 알수 없는 그 누군가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갖도록 돕는 선포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구약에서 이사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했던 것 이겠습니다. 뭐 누가 읽더라도 사실 그렇게 읽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루살렘 이사야 주전 8세기에 하나님이 1장부터 66장까지 다 알려주셨지만, 통으로 다 주셨지만, 근데 40장 이후 말씀은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 포로도 아니고, 뭐 괜찮을 때다 보니 이 말씀을 받긴 받아도 아니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부분을 보니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네. 뭐 이런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으로 이사야서가 주전 8세기에 이사야에게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40장 이후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인 겁니다. 있기는 있지만 뭐지? 싶은 건데 바벨론 포로 끝자락이 되자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활짝 열리게 되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으로 보든 셋으로 쪼개어 보든 무조건 이사야 40장 이후는 포로기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라는 점은 저는 공통된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통으로 읽기보다는 이사야서 안에 39장까지는 8세기를 반영하고 40에서 55장은 포로기를 반영하네. 근데 얘네가 같이 존재하네. 하나가 되긴 했는데 자세히 보니 두 덩어리가 있네. 를 알고 하나를 보는 건또 달라지게 돼요. 가령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겁나 다르고, 근데 주 안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 하나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서로 간에 기질 다르고, 경험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주 안에 하나야. 요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은혜지. 우린 주 안에서 하나니까 다 똑같아. 성격이고 뭐고 다 맞춰야 돼.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격, 뭐, 방식을 다 똑같이 하면 그거는 끔찍한 집단이지. 이거는 뭐, 이 개성과 자아가 다 죽어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복된 소식은 다양성을 인정한 후에 통일인 거지. 다양성이 없는 통일은 안 맞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원래부터 하나였고 진짜 하나야. 재미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은혜롭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기도 해요. 근데 다르구나. 근데 하나의 이사야야. 그래서 다양한 이사야를 깔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된 이사야를 생각하는 게 맞지. 다양한 이사야는 없었어. 이런 주장하는 이상한 신학교가 한국에 겁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들은 교회 안 다니나 보다라고 늘 생각, 당신의 교회에는 사람들이 다 똑같냐고.
다양함을 인정하고 하나라야 되지. 그래서 교회 다니면 나의 나다움이 훨씬 더 짙어지고, 근데 내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형제와 함께 살아가고, 이게 맞지. 둘이 똑같아져 버리면 이건 끔찍한 것인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저는 이사야는 서로 다른 두 개 내지 세 개의 뭉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33장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전통적으로 39, 그 다음에 55 이렇게 나누는 게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좀 더 설득력 있다 싶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사야. 예, 저도 이제 1에서 30, 뭐 소위 제1, 제2, 제3이사야 이렇게 세 개로 나눈 내용으로 그냥 청년들한테 성경 공부를 그렇게 그냥 가르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읽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사야서가 더 그렇죠. 잘 읽힌다. 배경에 대한 이해가 딱 되니까 저 옛날 사람이 이것까지 다 헤어냈대 이러면 속은 편한데 뭔가 그 디테일들이 좀 잘 안 살아나는데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읽기 위한 방법으로도 이렇게 1, 2, 3 이사야를 나눠서 읽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 아닐까. 사실 교우들한테는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예, 특정 교단에 속한 목사들한테만 심란한 주제예요.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도 사실은 아니고 청년들은 오히려 더 성경을 잘 읽게 돼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들이 문제가 아닌가. 특정 교단의 목사님. 네, 특정 교단의 특정 목사들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네,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요. 이제 이사야 13에서 23장에 보면 뭐 소위 열방 말씀들, 뭐 열방 신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쭉 나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이제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 내용들을 열방에 대한 말씀들, 선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언서를 읽으면서 또 뭐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 뭐 큐티를 하면서 이 열방 신탁 부분에 오면은 제일 재미없고 제일 뭐 이해도 뭐 이 나라가 요래 저랬다 저 나라가 저래 저랬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참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를 뭐 개인적으로도 들었고 많이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뭐 이사야서의 열방 신탁 뭐 나아가서는 예언서 전체에서 이 열방의 말씀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지 예전에 어디서 그런 강의도 잠깐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 본문들이 하여튼 어떤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 낯설어서입니다. 낯선 게 이 이방 나라들의 역사를 모르겠고 전혀 뭐 이건 누구도 알기가 어렵죠. 남아있는 문헌들이 없다 보니 그게 어렵고 해서 이 본문은 전 정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싶습니다. 해서 미시적으로 이 한절 한절을 볼 때 좀 뭔가를 발견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고요. 뒤로 물러나서 크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가령 왜 엘리야는 사무엘은 나단은 열방에 대해서 열방의 멸망, 궁극적인 멸망에 대해서 안 선포했는데 왜 예언자들은 가령 이 열방 말씀도 아모스 1장부터 시작해서 아모스에 나오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뭉텅이로 아모스까지 뭉텅이로 굉장히 많은 양이 다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예언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주전 8세기 이후 예언자 입니다. 주전 8세기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이 전부 다 약화되어 가요. 계속 약화되어 가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망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열방 말씀 단락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긴 내용으로 다루어져 있더라 인 거죠. 그래서 열방 말씀이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에돔, 암몬, 모압,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이 온 열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즉 하나님의 온 세상 주권. 그게 열방 말씀이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려서 겁나 뭐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그게 언제 또렷하게 이렇게 예언자들에게 중요하냐? 다윗 솔로몬 때가 아니라 다윗 솔로몬 때처럼 강한 나라일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짱이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라지고 위축되고 쪼그라들게 될 때, 그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온 세상 주권을 선포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뭐그 점에서 늘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 땅의 주가 되신다라는 건 교회가 온 세상에서 제일 세질 때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가 가장 약해지고 망했다 싶을 때, 예루살렘 멸망, 부강국 멸망, 근데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온 세상 주권을 이야기하더라도 사실 이게 너무 맞는 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우리 개인이 다 경험했잖아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한, 우리 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봐도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뭐 그러시는 게 아니라 바닥이 되었을 때, 끝났구나 싶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빛인 까닭은 뭔가요? 교회는 적어도 능력자들이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라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이거 줄기차게 전 교회가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세상 가치관하고 확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것이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온 세상 주권을 선포했다는 점에서 아,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해서 아까 우리 저 개인적인 이야기 나누었던 일부에서 우리 교회가 쇠해져 갈 거다라고 했지만 이거 비극은 아닙니다. 교회가 쇠해져 가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겠구나. 저는 그 기대를,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하지만 그때 가서야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리라. 내 삶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러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날이 있을 거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런 정도, 이게 거시적인 시각이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방 예언을 읽으면 그래도 버틸만 해요. 이걸 안다고 해서 한절한 절이 납득이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더 세부적인 주석들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시각만 생겨도, 아이고, 오케이, 요한 10장 정도 내가 어떻게든 읽어보겠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0장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28장 이하는 히스기야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28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그 28장의 시작이 화외침, 소위 이제 화외침이라고 하는 화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도 가끔 화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표현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뭐, 정말 말 그대로 심판 선포, 인 거겠지요. 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뭐, 이 예언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어디 가서 심판 선포하는 사람 듣기 싫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언자들은 등장했다면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게 처음엔 안 그랬는데 하도 그러다 보니 이제 예언자가 등장하면 그러려니 그런 선포를 또 하려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화 선포는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고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 한 방에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실 거다라는 것. 우리의 안전이 아니었음을 늘 드러낸다라는 점에서 우리 사는 세상을 확 긴장하게 만드는 게뭐 예언자들의 저는 화선포이다 싶습니다. 뭐그 점에서 우리가 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늘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화로다 할때 명백히 예수님은 예언자 패러디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표현할 때 유대인들 다 알았을 거예요. 아, 저 양반 예언자 흉내를 내는구나, 혹은 예언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화로다 말씀은 전부 다 심판 선포, 였던 것이지요. 이 당시의 세상을 향해, 바리새인들의 신학이 중심이 된 세상을 향해, 그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지, 이걸 전면적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시고, 뭐, 그래서 바리새인들로서는 예수님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죽든지, 밖에는 뭐 달리 길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게뭐 예수님의 이 같은 선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교수님이 설교하실 때나 강의하실 때, 화 있을진저라고 말만 안 하셨지. 받아들이기에는 늘 이제
그렇게 청중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특강 이사야 책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다뤘는데요. 마무리로 뭐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강 이사야가 물론 국내에 나온 책 중에 가장 좋은 이사야에 관한 책이라고 자평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읽는데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뭐 원서까지는 안 가고 국내에 한글로 번역된 책 중에 그냥 뭐 일반 성도들이 읽기에 뭐 좋은 책 한두 권 정도 그리고 좀 신학 전공하는 분들이 읽기에 좋은 책 또 뭐 한두 권 정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한글 책은 별로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래서 네, 오직 유일무이한 특강이사야만이 그래서가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네요. 별로 제가 떠오르는 것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영어책도 사실 뭐 이사야는 영어책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책들이 있고 다 나름의 중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뭘 하나 제가 딱 정해서 추천하기도 뭐 문득 떠오르는 것이 없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령 뭐 이사야 검색을 하면 어떤 우리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쭉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책들 다 읽을 만하다 싶어요. 다만 너무 보수적인 책들은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너무 보수적인 책들은 본문에 집중하지 않고 신학에 좌우돼요. 너무 교리나 이런 것들에 막 좌우돼서 이게 이사야서 풀인지 교리에 이건지가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니 너무 보수적이지만 않으면 이사야서의 어떤 책이든 읽을 만하다 싶고요. 제 책은 이사야서를 전부 다룬 것이 아니라 몇 개를 다룬 것이다 보니 이사야서 공부하기엔 사실 썩 충분하지는 못하다 싶기도 해요. 그러니 뭐 어떤 것이든 저는 이사야를 검색해서 나오는 책들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라면 우리 검색 사이트에서 앞에 나온다라는 건 판매량들이 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지간하면 참고해서 볼만할 거다 싶어요. 다만 뭐 대형교회에서 유독 팔려서 판매량이 높을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쓴 책은 읽지 마시라고 어떤 책이든 읽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고 그거는 그 교회 교인으로 충분해요. 나머지 분들이 굳이 그런 책을 볼 이유는 없을 거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전 이사야서에 대해서 가장 방대한 책은 영어책이지만, 이휴 윌리엄슨이라는 이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옥스퍼드에 계셨던 분이고, 지금 이제 은퇴하셨을 텐데, 이분 이사야서가 가장 자세해요. 지금 아직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한 권으로 나왔고, 그 다음 것도 나왔나? 12장까지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천천히. 무슨 시리즈에서? ICC 시리즈가 옛날 ICC는 겁나 살벌하게 책이지만 ICC가 다 지금 요즘의 학자들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요거는 훨씬 더, 온건하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여튼 ICC 주석으로 나온 휴 윌리엄슨의 이사야서가 저는 가장 괜찮은 게 너무 자세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고할 만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재료들을 왕창 제공하고요. 그거를 힘들여 읽고 가공해서 내가 어떻게 이죠. 우리 교우들이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은 짧게 이사야서 뭐 길게 설교할 건 아니니 짧게 몇 구절 정해서 볼때휴 윌리엄슨의 책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추천해 주실 책은 별로 없는 걸로. 네,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 유튜브를 보고 계신 구독자들에게 뭐좀 뜬구름 잡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또 교수님의 또 해안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우리 삶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같은 게 무엇이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뭐 이거 제가 이참 고민이 되는
저희 질문지를 처음 해보고 참 고민이, 나머지는 다 고민이 안 되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자 했었는데, 이 질문은 이 고민이 되는 주제였었습니다. 근데 뭐 달리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싶어요. 전 지금 우리는 한두 가지 행동을 바꿔서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성경을 더 꾸준히 읽자라고 해서 될 것도 아닌 시대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변화의 시대고 바뀌어가는 시대고 그 새로운 상황을 적응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지금의 최선이, 저는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하는 것,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가 아닌 분은 아닌 분대로 좀 더 책을 읽고 고민하고 궁리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주시하고 교회를 잘 주시하면서 이런저런 궁리와 고민이,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전 지금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요 어려운 시기에 하여튼 당연히 꾸준히 성경 읽으면서 생각하고 나누고, 요거 우리가, 저는 최소한 몇 년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상황이다 싶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목소리 큰 사람한테 덜 휘둘리고 교역자들에게 덜 휘둘리게 되고 교회에 덜 좌우된다 싶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 각자의 내공들을 좀 키워가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교수님의 생애와 또 특강 이사야의 서론 부분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 지금 저희가 4회까지 찍은 이 내용이 일종의 이 느헤미야 라이브의 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반응이 좀 좋고 많은 분들이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주시면 이 유튜브가 계속 제작이 될 거고요. 아니면 아마 이렇게 파일럿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봐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해주시면 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잘 반영해서 우리 교수님들을 열심히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